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34번째 시간은요. I am tired of 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I am sick of 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sick and tired 해서 두 개를 이어서 말하는 표현 방법도 이야기하긴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엔 tired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자, tired of. tired는 원래 의미가 지겨워진 이라는 뜻이죠. 지겨워진. 자, 이 tired는요, 지겨워진 이라는 형용사인데, 이게 ed가 붙으면서 그렇게 되어진 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ired 하면 이것은 되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를 반대로 피곤하게 만들다, 누군가의 영향을 주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ed를 붙여서 원래는 피곤하게 만드는 건데 ED를 붙여서 내가 피곤해졌어 라는 의미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of가 붙은 다음에 무언가 저는 이 일에 질려버렸어요. I am tired of this work.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발음 한번 볼까요? 자, tired of 이렇게 됩니다. tired of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조금만 익숙해지고 나면 누구나 I'm tired of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tired of 해서 the of가 아니라 of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